미래를 선도하는 환항해권 거점대학 한서대학교의 2016학년도 정시 입학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알아보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항공관광학과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항공운항학과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능시험 응시 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과에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원서 접수는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이며 면접 및 실기고사 일정은 학과별로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면접, 실기고사 및 실시학과의 경우 2016년 1월 22일 금요일이며 실시학과의 경우 1월 28일 목요일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정시 모집군으로는 항공운항학과는 가군, 경호비서학과, 신체활동 디자인학과, 해양스포츠학과는 나군, 가군과 나군, 항공관광학과를 제외한 전학과는 다군입니다. 가군에 속하는 항공운항학과는 수능 100%를 반영하며 나군의 경호비서학과는 수능 20%, 면접 30%, 실기 50%를 반영합니다. 신체활동 디자인학과와 해양스포츠학과는 수능 20%와 실기 80%를 반영합니다. 다군의 전학과는 수능 100%를 반영하며 산업디자인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실용음악과는 수능 20%, 실기 80%를 반영하니 학과별 반영 비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의 경우 전학과 수능 100%를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중 100분위 성적이 높은 영역 2개를 70% 반영하고 100분위 성적이 높은 탐구 영역 1개 과목을 30% 반영합니다. 항공운항학과는 수학과 영어를 각각 35% 필수로 반영하고 탐구 영역 1개 과목을 30% 반영합니다.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중 높은 성적의 1개 영역을 50% 반영하고 탐구의 1개 과목을 50% 반영합니다. D형은 취득 점수의 8%의 가산점이 부여되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인문사회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이공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항공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보건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예술디자인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스포츠, 경호학부, 융합교양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한서대학교의 2016학년도 정시 입학 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사항을 원하시는 경우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나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